사과 대파도 진행이 뭐야 이거? 오디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설명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를 진열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듣기 들으면서 뭐 진열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양배추는 상추와 같은 세로줄에 있고 무보다 오른쪽에 있으며 무보다 아래줄에 있다. 네? 무는 배추의 왼쪽 윗줄에 있으며 대추는 사과 바로 위에 있고 체리는 사과보다 왼쪽에 있으며 사과와 같은 가로줄에 있다. 브로콜리는 딸기의 바로 오른쪽에 있고 바나나는 배추와 같은 가로줄에 있으며 상추는 체리 바로 옆에 있다. 대파는 대추의 오른쪽에 있고 무화과는 사과와 같은 가로줄에 있으며 냉이는 브로콜리 바로 옆에 있다. 브로콜리 넘어서 나 이어폰 해가지고 난 계속 들어도 모를 거야 진짜. 이거 두 배속으로 늘려주면 안 못해. 돼요? 딸기는 그래. 왼쪽 이렇게 하면 안 그래, 돼요? 그래 그래 지금 모두 몇 칸이야? 왼쪽 있잖아요. 체리는 상추 바로 왼쪽에 있다. 일단 몇 칸이에요 이게 진열 때가? 몰라. 인간적으로 한 번만 더 봅시다. 뭐야? 대추랑 구분이 안 돼요. 배추가 그럼 배추가 없어요. 배추가 없구나. 배추가 없구나. 나 왜 배추 썼지? 나도 배추 썼어. 나도 배추 있어요. 어? 양배추. 아니 브로콜리.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만. 그런 거 같아. 상추, 배추, 사과, 무화과 이렇게. 양배추는 상추와 같은 세로줄에 있고 무보다 오른쪽에 있으며 무보다 아랫줄에 있다. 무는 대추의 왼쪽 윗줄에 있으며 대추는 사과 바로 위에 있고 체리는 사과보다 왼쪽에 있으며 사과와 같은 가로줄에 있다. 브로콜리는 딸기의 바로 오른쪽에 있고 바나나는 대추와 같은 가로줄에 있으며 상추는 체리 바로 옆에 있다. 대파는 대추의 오른쪽에 있고 무화과는 사과와 같은 가로줄에 있으며 냉이는 브로콜리 바로 옆에 있다. 아 짜증나. 아 바나나를 못 들었어. 아 그러셨어요? 아 정말. 바나나 씨. 아 참 배추래 그리고 아 씨. 대추는 대파의 바로 옆이었어요? 대추 대파 막 이럴 때 좀 헷갈리죠? 아 대파가 제일 힘들어. 아 대파 짜증나. 아 대파 제일 짜증나. 아니 바 옆에 대라고 써놨는데 대가 대. 그치 대파인지 맞아. 대파. 맞아. 그래서 나 지금 다시 해야 돼. 바나나 옆에 대가 대추냐 대파냐? 네. 난 뭔지 알지. 아... 대추냐 대파냐? 연합할까요? 아 싫은데요? 아니요. 손해볼 것 같았대. 그럼 말고요. 전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왜 못 풀어? 몰라요. 아 이거 불러봐요 그러면. 정보를 얘기해볼까요? 네. 정보 있으면 됐어 안 들어도 돼. 아까 그 여자분처럼 읽어봐요. 무에 오른쪽 밑에는 대추가 있고. 아, 대추. 네. 오른쪽 옆. 바로 오른쪽 밑에 그냥. 바로 오른쪽 밑이라고? 네. 네, 대추의 왼쪽 위에 무가 있고 대추 밑에 사과가 있고 그래, 그래. 그리고 딸기 오른쪽에 브로콜리가 있고 사과의 왼쪽에 체리가 있는데 같은 줄에 있다. 그래. 사과에 아 그러면 이게 바나나가 가장 왼쪽으로 왔다가 딸기 브로콜리 냉이가 가장 위로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가 위로 올라가 된다. 그 아 얘를 위로 올릴까? 세 가지를 아예 위로 올려봐 버리고 아, 얘 이 칸을 아예 일로 네 무를 독보적으로 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도 이렇게 쫙 올려버리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타일러 말 들어봐 일단.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나나가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아, 그냥 같은 줄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대추랑 같은 줄이다. 그걸 그러면 무 가장 왼쪽으로 땡겨. 아, 무 밑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다 깔끔하게 한... 잡아, 이게 3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정답일 거야. 오, 엄청 아, 잠깐만, 무가? 오, 타일러 오. 멋있어. 저거 그래, 맞았으면 이게 좋겠다. 아마도 정답일 거예요. 타일러 맞춰버려라, 그냥 와. 깔끔하게 가져가. 정답! 맞나 봐! 와. 표정 봐! 와! 와 대박!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대박. 진짜!
터보 터보 타일러 완전 터보 오늘.